아기를 돌보며 지친 엄마가 제일 먼저 내팽개치는 일이 자신의 식사예요. 가장 살뜰히 챙겨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모유수유보다 아기 돌보기보다 엄마의 영양가 있는 식사가 우선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모유수유는 인생에 몇 개월 동안 하는 일이지만 엄마가 꾸준히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는 것은 엄마 평생의 건강이 되기 때문이에요. 건강해야 모유수유도 하고 건강해야 아기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엄마의 입맛을 그대로 담는 아기의 입맛. 엄마가 모유수유 중일 때 먹은 다양한 음식을 아기도 모유를 통해서 함께 맛보고 있어요. 내 아기가 이유식을 잘 먹기를 바란다면 엄마는 임신했을 때부터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드셔야 돼요. 엄마의 식사는 모유의 맛과 냄새, 색깔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오늘 붉은 채소를 먹으면 내일 나오는 모유에 붉은 채소의 맛과 향이 들어있어서 아기가 맛보는 거예요. 엄마의 식사에 따라서 모유의 맛과 향, 색깔은 매일 변화해요. 모유수유를 시작할 때 엄마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신선한 과일, 다양한 야채, 견과류 등을 골고루 드세요. 아기가 모유를 통해 여러 가지 맛과 향을 접하면서 엄마의 입맛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아기는 이유식을 시작할 때그 전에 모유를 통해서 맛봤던 맛과 향을 익숙한 맛으로 느껴요. 익숙하니까 거부감 없이 잘 받아 먹을 거예요.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기. 엄마가 먹는 식사의 영양가는 모유의 성분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요. 엄마가 심각한 기아 상태일 때도 모유의 성분은 여전히 좋은 상태로 생성돼요. 엄마가 섭취하는 양, 즉, 총 칼로리는 모유양에 영향을 미쳐요. 제 모유양이 부족해서 우리 아기의 체중이 잘안 늘었어요. 이 말은 일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제 모유에 영양가가 부족해서 아기의 체중이 잘 늘지 않았어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유에는 완벽한 영양이 함유되어 있지만 모유에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더 먹여야 했던 거예요. 결국 약간 모유양이 부족해서 아기의 체중이 더디 성장한 거예요. 하루 1800kcal 정도를 섭취하면 모유가 생산은 돼요. 하지만 충분한 모유양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하루 총 2500에서 2700kcal를 섭취해야 돼요. 성인 여성의 권장 칼로리가 1800에서 2000kcal인데 비해서 다소 높은 편이죠.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의 권장 칼로리가 높은 이유는 모유 생산을 위해서 칼로리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충분한 모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섭취한 총 칼로리 중에서 500kcal와 임신 중 엄마 몸에 축적된 지방에서 170kcal가 함께 사용돼요. 이렇게 모인 총 670kcal는 오직 모유 생산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아기의 것입니다. 아기를 돌보느라 너무 바빠서 하루 두끼 정도 식사를 한다면 1800kcal 이하로 섭취하게 돼요. 계속 이렇게 섭취하면 모유의 영양가는 충분하지만 모유 양은 아기가 먹기에 부족한 상태가 돼요. 또한 엄마 몸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빼서 모유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게 돼요. 제가 지금 엄마에게 충분한 모유 양을 위해서 더 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유수유를 하면서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으면 엄마 몸에 모든 영양과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고 말아요. 얼른 체중을 줄이고 날씬했던 예전 몸매로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엄마의 몸매보다 엄마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기가 이유식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지나치게 식사량 줄이지 마세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적당량 포함되어 있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균형 잡힌 식사란 탄수화물 55에서 60%, 단백질 15에서 20%, 지방 20에서 25%가 모두 갖춰진 식단을 말해요. 곡류, 고기, 생선, 계란, 콩류, 우유, 유제품류, 채소류, 과일류 등을 골고루 섭취해야 해요. 사실 2500에서 2700kcal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세끼 식사와 세끼 간식을 모두 드셔야 채워져요. 저는 산후조리원 식사와 비슷하게 드시라고 말해요. 아침 식사, 오전 간식, 점심 식사, 오후 간식, 저녁 식사, 야식을 추천해요. 저는 새 아이를 출산한 후 어떤 식사를 했을까요? 아침 식사는 밥, 국, 반찬과 함께 생선 한 조각을 먹었고, 오전 간식으로 과일 몇 조각,
점심 식사는 밥, 샐러드, 육류를 먹었어요. 오후 간식으로는 빵, 떡, 고구마, 감자, 단호박, 옥수수와 같은 탄수화물 한 덩어리. 저녁 식사는 야채가 가득한 비빔밥에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조금 곁들여 먹었어요. 밤중수를 위해서는 야식으로 죽이나 스프를 한 대접 먹었습니다. 엄마들 너무 바쁠 땐 밀키트 혹은 배달 음식으로라도 꼭 영양을 채우세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모유의 85%는 수분이에요. 그러나 수분을 너무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모유량이 늘지는 않아요. 수분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항이뇨 호르몬 작용으로 모유량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엄마가 항상 목마름을 느낀다면 이미 탈수 증세가 좀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수분을 잘 섭취하면 탈수 증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모유량이 잘 늘 수는 있어요.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에게 필요한 하루 총 수분 양은 3,500ml예요. 그런데 이 양은 엄마가 먹는 국, 야채, 과일, 음료 모두 포함한 양이에요. 물로만 섭취하는 가장 적당한 양은 하루 1L에서 1.5L입니다. 목마름이 생기기 전에 물을 수시로 마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